현재 가장 환자한테 도움을 준다는 도수치료를 한 지가 지금 10년째 돼가는데 다른 장비를 써보았지만 척추치료 환자에 있어서 환자들의 완치 개념에 가장 근접한 척추치료기가 스파인엠피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척추치료기 스파인엠티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스파인엠티 도입하고서 환자들 치료를 해보니까 척추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매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스파인엠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수치료를 스파인엠티와 함께 병행을 하시면 수술보다 더 완치 개념에 가까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아요. 스파인엠티 장비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다른 의사분들이나 저도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도입한 지 2주 만에 예약 시간이 꽉 차가지고 환자분들이 치료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40, 50대 중년 목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들 이런 환자들 뿐만 아니고 청소년 승만증이나 척추 교정 환자, 청소년들 자세 교정에도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제대로 된 도수치료와 스파인엠티 치료를 병행하면 매우 뛰어난 것을 도입한 후에 매우 많이 느꼈습니다. 척추 통증 때문에 고생하신 환자분들의 95%를 비수술적 치료로 고칠 수가 있는데 다른 여러 치료 장비보다 스파인엠티가 확실히 도수치료에 도움되는 치료이므로 도수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신경성형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고 도수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척추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세정형외과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이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10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 못지않게 자신감 있게 치료하고 있으면 천안에 계신 환자분들 계시면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척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